오늘은 미국의 총기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저녁, 이날이 일요일인데 라스베이거스의 큰 총기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58명이 사살당했고 489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극이었습니다. 루트 91 카운티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이 뮤직 페스티벌 음악회, 물론 야외 음악회입니다. 야외 무대를 차려놓고 음악회를 했는데 여기에 청중이 2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은 스티븐 패닥, 스티븐 패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은퇴한 백인입니다. 64세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델레이 베이 호텔에 유숙을 했습니다. 그 호텔은 이제 고층 건물인데 이 고층 건물 위에 상층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음악회 하는 그 전체의 풍경이 완전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호텔의 32층에 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는 이 뮤직 페스티벌 하는 광경이 완전히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총기가 49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많은 총기를 가지고 총 쏘는 것에 취미가 많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호텔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그 음악회 2만 2천 명 모여서 음악회 하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총을 가지고 10분 동안 계속해서 총을 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58명이 죽고 489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총알이 날라오고 사람이 죽어가니까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스와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경찰에서도 특수기동대입니다. 특수기동대를 명령해서 이 호텔 방을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 가서 문을 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미 이 사람은 자살한 후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총을 쏘놓고는 자기 자신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총기를 난사해서 대량 살상을 일으키는 것은 미국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곳곳에서 크고 작은 총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는 것입니다.
이런 종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살도 하고 또 남을 살해하기도 하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평균 매일 93명이 총기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를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하냐고 알았다면은 이것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들은 총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민들이 미국 시민들이 총기를 가지는 권리를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헌법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 2조 아멘드먼트 세컨드 아멘드먼트에 보면은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be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A well-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free state. 미국의 자유로운 나라의 security 보장을 위해서 well-regulated militia 잘 훈련된 군대가 필요하고 또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시민들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을 shall not be infringed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미국 국가는 국가 안전을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고 또 시민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총기를 소유하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 총기의 소유를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또 총기를 제한하면은 총기로 인한 사상자가 감소됩니다. 연방 법률에 의하면은 총기의 소매상, 총기 소매상은 판매할 때 고객의 범죄 배경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기를 판매하는 소매상들은 누가 총기를 사러 오면은 그 사람 신분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은 이 사람에게는 총기를 팔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루프홀이 있습니다. 루프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빠져나가는 구멍인데 가령 세금 같은 거 세금 계산할 때 그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그 루프홀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 아카운턴트들은 이러한 루프홀을 잘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서
자기에게 오는 고객들의 이제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그 법률상 그것도 루프홀이 있습니다. 그러한 루프홀을 찾아가지고 자기의 고객에게 의롭도록 그렇게 사건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총기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상 루프홀이 있습니다. 총기 소매상은 총기를 사러 오는 사람 신분 조사를 해가지고 과거에 범죄 사실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총기를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있는 루프홀은 뭐냐 할지면은 총기 소매상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 개인 개인에게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이 총을 사서 그것을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에게 팔아도 그것은 합법적입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이 총기를 사가지고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에게 총기를 더 비싼 값으로 팔고 거기에 차액이 생기면 그것은 그 사람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프홀을 막기 위해서 어떤 주나 시에서는 다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프홀을 막는 것입니다. 범죄 없는 사람이 과거에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이 총기를 사서 범죄 기록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팔면은 그것은 위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19개의 주와 워싱턴 DC에서 이러한 규정이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총기로 말미암아서 사망하는 사람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연인 간에 총기로 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와 사이가 나빠져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총으로서 쏘아서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19개의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이러한 연인에게 총살을 당하는 수가 47% 감소되었습니다. 또 경찰이 일선에서 피살되는 경우가 53% 감소되었습니다. 또 자살하는 수가 47%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총기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은 총기를 제한하는 것을 철저하게 실행해 나가니까 이렇게 총기 사고가 감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로 센터 투 프리벤트 건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총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사무소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낸 통계가 있습니다. 그 이제 웨이딩 피어리어드 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 이것은 뭐냐 할지면, 총기를 사러 오면은 총기를 일단 팝니다. 팔지만은 총기를 그 자리에서 주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기다렸다가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총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법이지만은 이러한 법에 의해서 총기 사고가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울컥한 마음에서 총을 사야 되겠다. 총을 사서 자기가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자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총기를 사서 다른 사람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웨이팅 페어리어드에 있어서 얼마 동안 기다렸다가 와서 총기를 찾아가라고 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집에 가서 며칠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 동안에 이 사람의 정서가 변화가 생겨서 내가 자살을 안 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변경해서 이제 총기 사는 것을 포기하고 가서 이제 총기를 안 사겠다고 그렇게 하는 수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라 커틀레타라고 하는 사람이 아메리칸 저널 오브 파브릭 헬스라고 하는 잡지에 이제 출판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총기 자살자 수가 51% 감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팅 피어리어드 로, 웨이팅 피어리어드 로가 생기기 전보다 웨이팅 피어리어드 로가 생긴 다음에 이제 그 총기 자살한 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법률이 생긴 다음에는 총기 자살 수가 51%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제 미국 의회 안에 조사국이 있는데, 조사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 의회의 조사 부서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2009년 현재 민간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총기가 3억 1천만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968년 보다도 두 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총기가 자꾸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총기 제한을 더 많이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총기 제한을 하는데 별로의 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National Rifle Association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생략해서 머리 글자만 따서 NRA라고 합니다.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 이 단체에서는 총기 제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기는 제한하되 제한하는 것을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법을 고쳐서 총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헌법을 고치면은 고쳐가지고 시민들은 특수한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정부에서 허락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총기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은 일반 사람들이 총기를 못 가질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총기 사건이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은 나라가 너무 넓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총기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평생 총기를 손에 만져보지 않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고 할 때면은 시골에서 사는 사람, 미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미국에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허허벌판인데 거기에는 경찰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중부 지방, 중서부 지방에 그 가면은 몇백 마일을 가도 아무 동네도 없고 그냥 몇 집만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는 경찰력에 전혀 미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격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총기를 전혀 없앨 수도 없고 또 그냥 두자니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한을 해 나가는데 아무리 제한을 해도 이러한 사고는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딜레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